네, 안녕하세요.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잠깐 제가 쉐어를 해서 뭘좀 보여드리고 쉐어가 어떻게 쉐어 스크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제 드랍박스 폴더에 보시면 제가 책을 하나 다운 받았어요. 인벤스 앤 루빈 책을 이분이 이제 근데 이건 책이 전체 책이고 코저 인퍼런스고 이게 이제 그 제가 원래 쓰려고 했던 교재는 팽딩이라는 사람이 쓴 교재는 그 사람이 지금 쓰는 중간인데 보니까 너무 초안이라서 그게 좀 구멍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찾아보니까 이 책이 있어가지고 이 책이 그리고 이 책은 완성본이기 때문에 뭐 이그잼플이나 뭐 그런 게다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오브 컨텐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뭐쭉 지금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처음에 클래시컬 파트 2가 클래시컬 랜더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서 지금 제가 했던 내용을 훨씬 더 이제 자세하게 그리고 좀 쉬운 이그잼플 가지고서 해서 좀 보시기가 더 나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보시면 뭐 리그레션 메소드 했었죠.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스트래티파이드 랜덤 익스페리먼트도 했고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이제 페어와이즈 익스페리먼트니까 혹시 그 부연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쉐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이걸 스탑 쉐어를 하고 다시 쉐어를 해야 되는구나. 네, 보이시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를 미니마이즈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리그레션 어저스먼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리그레션 에스티메이터, 리그레션 어저스먼트 얘기를 했고요. 핵심은 이제 민 어저스든 코베리티를 넣어주면 그걸로부터 얻어지는 이제 인터셉트 파트가 이제 옵저브 파트에서는 이 인터셉트 파트가 뮤 1에 대한 리그레션 인스티메이터가 되고 또 마찬가지로 민 어저스트된 것을 트릿 컨트롤 그룹에다 해주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그것에 해당되는 인터셉트가 뮤 0에 대한 리그레션 인스티메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두 개를 빼주면 두 개를 결합을 해주는군요. 더해주는군요. 그래서 이두 개를 더해주면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이 AI에 해당되는 리그레션 코이피션트가 결국 그 타우에 대한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트가 된다라는 부분을 했었고요. 뭐 코비넷 밸런싱 프로퍼티 뭐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 디자인 베이스드 프로퍼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리그레션 인스티메이터가 어떻게 리니어 인스티메이터로 표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했는데 요두 개를 이것과 이것을 컴바인하면 이제 결국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게 리그레션 인스티 타우에 대한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이펙트에 대한 리그레션 인스티메이터의 리니어라이제이션 폼이고 그래서 그것을 그 L 이렇게
이제 이렇게 땡땡하고 이퀄로 쓴 거는 이제 이렇게 노테이션을 왼쪽에 있는 것을 오른쪽으로 부르겠다. 이렇게 부르겠다. 이름을 명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는 디자인 언바이즈드고 베리언스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기대값 요 FN이 주어졌을 때이 expectation은 A에 대해서 expectation인 거죠. 그러니까 A에 대해서 expectation을 하고 variance를 생각해주면 A에서 expectation을 취해주면 얘가 0으로 아이덴티컬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variance of conditional expectation은 variance of tau 바가 되고 그 다음 conditional variance 파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total variance 파트가 되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이 결국 요 리그레션 그러니까 세컨 페이스에 해당되는 variance 파트가 에러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 대한 변동은 컨트롤이 된 겁니다. 거기에서는 더 이상 랜덤이 생기지 않고 이제 에러에 대한 변동만 반영이 되기 때문에 분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였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것을 다시 풀어서 보면 이제 그 리그레션의 그민 파트가 있고 이 레지듀얼 파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파퓰레이션 리그레션에 대해서 이게 프리딕션 파트고 이제 이건 레지듀얼 파트가 될 테니까 얘를 이렇게 다임 E 더하기 다임 엑스벳 프리딕션으로 이제 명명을 하면 그러니까 얘가 이거죠. 왜냐면 다임 폼으로 에러를 해준 거고 얘는 다임 폼으로 엑스 베타를 해준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요두 개가 이제 결국 언코릴레이티드라는 걸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코베리언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코릴레이티드 된다는 것을 보이면 그러면 뭐냐면 베리언스 오브 디스가에 있는 베리언스 오브 다임 E 더하기 베리언스 오브 다임 프리딕션 그러니까 이제 좀 쓸게요. 베리언스 오브 리그레션 L 플러스 타우 헷은 Variance of time 2 더하기 Variance of prediction 그죠? X 베타 XP 그리고 코베리언스는 제로니까 이 플러스 코베리언스인데 얘는 제로니까 그러면 이제 알아야 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 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 왜냐면 얘는 variance of tau 바와 그 다음에 variance of time 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결국은 얘는 뭐냐면 variance of tau와 variance of time이거든요. 그냥 time. 그러니까 컨디셔널 베리언스, 디자인 베리언스. 그러니까 다시 쓰면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써야죠. 이겁니다. 타우 바 더하기 베리언스 오브 타우 헷 마이너스 타우 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보면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작거나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코베리언스가 0이 되는 것은 실제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예?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n-1 더하기 summation 이건 요 계산은 조금 이게 A에 대한 variance 이제 그 밸런스 코버런스 구하는 공식을 사용을 해서 해보면 EI1 times X 프라임 베타 물론 뭐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여기에 이제 좀더 들어가요.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봐 n 곱하기 2바 곱하기
이바만 거기 X 바만 이렇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요걸 계산을 요게 이제 요게 그 잔차의 손실 때문에 요게 0이 되고 얘도 0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그냥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파트만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코버리언스. 왜냐하면 이제 AI 1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샘플 및 그러니까 똑같은 샘플인데 질문 있으신가요? 아, 뭔가 에코가 되는 것 같습니다. 뮤트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질문 없으시면.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지금 이게 A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일종의 이렇게 생각한 E바 1과 그죠? X바 1 B햇을 계산하는 거라고 B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n1 샘플링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e1 x b가 되겠죠. 예. 조금 더 쓰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좀 노테이션이 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얘를 다시 어떠한 c라는 것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EG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SEG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N, E바, C바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바는 이제 샘플 민. 물론 이 EI라는 것은 지금 EI1을 지칭하는 거예요. CI라는 것은 이제 C바도 마찬가지죠. CI인데 걔는 이제 XI 프라임 B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서 요게 이 근데 E와 G 그러니까 E1의 성질 중에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요게 0이고 요게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0이 되는 이유는 이제 E1의 데피니션이 원래 이제 이거기 때문에 E1은 I는 1부터 N까지 EI 1은 물론 1이 0이고요. 게다가 또 이제 1 곱하기 xi도 0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장이 이제 week 3 파트가 이제 끝났고요. 이제 위크 4로 이제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크 4는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하는 것은 리랜덤마이제이션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페어와이즈 랜덤마이즈 익스페리먼트에 대한 것 또는 다른 책에서는 이제 매치드 페어 익스페리먼트 같은 뜻입니다. 그다음에 그 하에서의 리그레션 어저스먼트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거예요. 뭐냐면은 원래는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가 있는 거죠. 그죠?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에서는 그냥 tau 해서는 다이밍 difference in means estimator.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y바 1 마이너스 y바 0인 거죠.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y 평균과 컨트롤 그룹에서의 y 평균의 차이를 바탕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디자인 자체가 컴플리트리 랜덤화했으니까 A가 컴플리트리 랜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CRE는 그러니까 다임은 언바이즈드지만 분산이 클 수가 있으니까 분산을 이제 줄여주는 방법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코베리트를 사용하는 거죠. 이제 어떤 보조 정보가 있으면 뭐 젠더 같은 정보가 있으면 그거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코베리트가 디스크리트인 경우랑 제너럴한 경우로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면 디스크리트인 경우에는 젠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메일, 피메일 이렇게 있으니까 그 메일, 피메일 정보가 디자인 단계에서 사용되면 그것은 스트레이티피케이션이고 층화인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추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거는 포스트 스트레이티피케이션이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 시간과 그전 시간에 했던 것이고요. 이제 코베리트가 컨티뉴어스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추정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라고 했고요.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리랜덤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디자인 단계와 이제 추정 단계에서 옥절 코베리트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될수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리랜덤마이제이션이 뭐냐? 라는 것은 결국은 코베리 밸런싱 개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코베리 밸런싱은 뭐냐면은 이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평균이 X 평균이 코베리트의 평균이 오리지널 샘플 오리지널 이게 오리지널 파퓰레이션 이건 파퓰레이션 민 아닙니까? 파퓰레이션 에서 민 오브 X죠. 얘는 뭐냐면 샘플 민 오브 X 그죠? 샘플 민 오브 X와 파퓰레이션 민 오브 X가 같아지도록 그렇게 샘플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 1번이랑 1번과 2번이 동치예요. 그게 왜 동치냐면은 얘를 분해해 보세요. 얘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AI XI 더하기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죠. 1 빼기 AI, XI. 이렇게. 그러면 얘랑 지금 그렇게 한다면 얘랑 같으니까, 사실. 얘랑 같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해석은 뭐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얘는, 트리트먼트 그룹에서의, 그죠? 트리트먼트. 트리티드. 민이고 샘플 트리티드 샘플에 대한 민이고 오브 X죠 물론 얘는 뭐예요? 컨트롤 샘플 그래서 트리티드 샘플 민 오브 X와 컨트롤 민 샘플 민 오브 X가 같아지는 그러면 그두 개가 같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population mean of x랑 또 같아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1 또는 2 같은 거니까 이 기본파니까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샘플링 디자인을 이제 서베이 샘플링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밸런스드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연구가 됐던 거예요. 어떻게 밸런스를 샘플링을 하겠느냐라는 것은 서베이 샘플링 분야에서는 이제 많이 오래 연구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이브티에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에 있는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많은 연구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이 페이퍼는 일종의 리뷰 페이퍼입니다. 근데 이제 익스페리먼트, 그러니까 코젤 인퍼런스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좀 늦어졌어요. 근데 이제 루빈이 또 유명하신 분인 줄 아죠? 대가죠. 모간 앤 루빈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제 내용을 연구를 했습니다. 물론 뭐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는 뭐냐면 기본적인 뭐냐면 이거죠. X의 이게 뭐 트리트먼트 평균 그다음에 컨트롤 평균이죠.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평균과 컨트롤의 평균의 차이를 타우 X라고 부릅니다. 타우의 X라고 부르면 타우의 X가 절대값이 0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X가 이제 스케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 그래서 X1은 체중이고 X2는 시력이다. 그러면 비교가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스케일을 고려하지 않으면은, 무조건 체중이, 스케일이 큰게 유리하죠. 그래서 그 스케일 문제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비런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할라니 보스라는 분이, 마할라, 노비스라는 분이 이분도 굉장히 그 인도의 그 초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 ISI를 세우신 분인데 ISI라고 이렇게 또 자꾸 빠지는 뭐 인디안 스태티스티컬 인스티튜트라는 통계 전문 뭐 대학원 이런 거뭐 근데 이제 옛날에 이분이 무슨 왕족의 사위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자비로 이제 굉장히 좋은 학교를 세워서 거기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초기에 인도의 그 통계학 수준을 확 높이신 분입니다. 아무튼 얘기가 벗어났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제안한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썼는데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게 이 M이 일종의 매저가 되는 M이 매저 디스턴스 매저 근데 마할라노 비스를 이제 기르기 위해서 M이라고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이게 0에 가까우면 뭐예요? 이게 0에 가까우면 뭐예요?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샘플. 밸런스가 됐으니까. 그리고 0에서 멀면 어떻게 돼요? 0에서 멀, 절대값이 0에서 멀면은 그건 좀 나쁜 샘플인 거죠. 밸런스가 남자, 여자가 성별이 예를 들어서 반반이 네. 랜덤하게 뽑다 보니까, 뭐, 8대 2로 뽑혔다. 그럼 고민스러운 거죠. 이거를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거는 좀그 우연이 너무 지나친 우연이니까, 걔들을 조금, 제외시키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트레스홀드가 있어요. A라는 어떤 굉장히 적은 숫자가 있겠죠? 그럼 그 적은 숫자를, 만족할 때까지, 계속 A를 반복해서 뽑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는 순간 스탑.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개를 최종 샘플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는 아주 뭐 메이크 센스하죠. 다만 그 어심타틱이나 뭐 이제 그 통계적 성질을 계산하는 게 이제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최근에 연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퍼티가 흥미로운 프로퍼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단 A가 0에 가까워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밸런스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A가 0인 경우에 예. 근데 이제 A가 exactly 0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면 A가 exactly 0을 만족하도록 뽑히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샘플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허용을 하는 거죠. 약간의 차이는 허용을 하되 너무 크지 않도록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A 닷, 이렇게 하면 이건 근사적으로 0인 거죠. 그 근사적인 0이란 얘기는 결국 뭐냐면 타우 햇 X가 근사적으로 0이란 얘기니까. 근데 요 경우에 어떻게 이해를 하실 수 있냐면은 이 경우에 계산되어져 이런 샘플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요런 만 이건 뭐예요? 밸런스드 샘플 아닙니까? 밸런스드 샘플이라고 한다면 그 밸런스드 샘플은 그 밸런스드 샘플에서 계산되는 difference in means estimator는 그 통계적 성질이 근사적으로 regression estimator, complete randomized experiment에서의 regression estimator와 근사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써주는 게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리언스 이제 리랜덤이라는 그 디제 리랜덤마이제이션. 루빈이 또이 이분이 또 이렇게 명명을 잘해요. 이렇게 이름을 뭐 미싱 앤 랜덤 뭐 이런 것들 다 루빈이 뭐 EM 알고리즘 이런 거다 이제 루빈이 이름을 그래서 명명을 해서 그것을 일종의 마케팅을 하는 거죠. 비록 이 리듬마이제이션은 사실은 밸런스드 샘플에 불과한 건데 이분은 이제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이름을 포장을 해서 그걸로 이제 마케팅을 잘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리랜덤마이제이션 하에서 얻어지는 타우헤드 Y. 타우헤드 그 결국 Y에 대한 difference in mean system이죠. 이것은 다름이 아닌 그냥 Y바 1과 Y바 0를 빼준 차이를 계산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미 샘플 단계에서 X가 밸런스가 됐기 때문에 걔는 이제 X 타우 X가 타우 헷 X가 0인 것에서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하에서의 베리언스를 계산한 것과 같아진 거죠. 직관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근사적으로 뭐랑 같은 거라고 볼수 있냐면은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의 컴플리트 랜덤 익스페리먼트 리그레션 지금 CR인데 컨디셔널이니까. 그러니까 CR인데 컨디셔널이라는 얘기가 이제 리랜덤마이제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퀄리티는 일종의 리랜덤마이제이션의 정의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요두 번째 어프락시메이트 이퀄리티는 이제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이제 이게 리그러스하게 증명하는 건좀 어렵고요. 저는 이제 그냥 강의를 위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요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지 않고 일단 요거를 뮤헷 1, 뮤헷 0라고 쓰겠습니다. 뭐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어쨌든 얘는 샘플 평균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 샘플의 트리티드 샘플 평균이니까 얘랑 이 X바 얘는 뭐예요? X바에 대한 헷이니까 X 이거죠. 트리트먼트 그룹 하에서의 X의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어쨌든 이제 센트럴 리밋 띠어렘이 적용이 돼서 걔들은 이제 노말로 가요. 예, 노말로 가고 그것의 샘플링 디자인 그러니까 그 근사적으로 노말로 가고 걔들의 평균은 그때 그 평균은 얘들은 이제 그것에 해당되는 얘들의 그 리밋이 되는 파이널 파퓰레이션 민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Y1에 대한 파이널 파퓰레이션 민이고 이건 X에 대한 파이널 파퓰레이션 민이겠죠. 그다음에 베리언스 코비넌스 매트릭스는 이제 요 팩트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without replacement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샘플 사이즈 그죠? 이게 지금 n 샘플 사이즈 n-1이고 1 빼기 n1-n인 거니까 이거 요게 요두 번째 텀에 들어가는 것은 without replacement 때문에 생기는 correction 분산이 줄어드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돼서 얘들은 이건 뭐예요? 이거는 아시죠? 이 결국 그 population final population variance of the y1이고 이거는 covariance 그 variance of y1인데 final population 이거는 covariance of y1과 x 파이널 파퓰레이션 버전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 4번은 조인트 덴서티고 4번은 조인트 덴서티고 얘를 지금 이 평균에 대해서 컨디셔널 하는 그러니까 그죠? 이 샘플 미니 파퓰레이션 민과 같도록 컨디셔널 해주면 컨디셔널 이게 4번에서 5번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결국 그 가우시안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다변량 정규분포의 컨디셔널 다변량 정규분포로부터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할 수 있죠. 디라이브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노말이잖아요. 정규분포 역시 노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평균에서이기 때문에 그 이밸리에이션 포인트가 파퓰레이션 평균이기 때문에 얘가 어저스트가 안 되고 똑같이 평균 요 평균은 그대로 사용되고 원래는 뭐죠? 이게 이제 지금 뭐를 제가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 겁니다. X가 Y가 노말이고 뮤 X, 뮤 Y, 뭐 시그마 XX, 시그마 XY, 시그마 YY, 이럴 거 아닙니까? 이런 정규분포가 있으면 이때 Y 기분 X 이퀄 뭐 스몰 X 이거의 분포는 어떻게 돼요? 노멀 뮤 Y 평균의 뮤 Y 플러스 마이너스 P1 뭐 X 마이너스 뮤 X 이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B라고 쓰지 맙시다. B라고 쓰지 말고 이걸 뭐냐면은 시그마 XX분의 시그마 XY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수리통계 같은 데서 다루는 겁니다. 학부 수리통계 같은 데서 이걸 이용한 거예요. 이 공식을 이용하는데 여기선 지금 이 X 자리에다가 뭘쓴 거예요? 뮤 X를 쓴 거죠. 요 X 자리에다가 뮤 X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요게 뮤 X가 되잖아요. 응? 뮤 X를 집어넣으면 이게 지워질 거 아닙니까? 지워지니까 그리고 이게 노멀 그러니까 Y의 원래 마지널 분포가 이거잖아요. Y의 마지널 분포의 그 평균은 변하지 않고 분산만 줄어듭니다. 분산은 원래는 이거였는데 지금 줄어들었죠. 그런 겁니다. 그 공식이 지금 쓴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뭐냐면 그럼 요거를 다시 어떻게 이해를 할수 있냐면은 요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이렇게 가는 랜덤 배리어블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 역시 노멀 y 바1 곱하기 그 C 뭐였죠? C1이었나? C1 S1 SE 스퀘어 1 조금 더 쓰겠습니다. 얘가 이걸 따른다는 거예요. 이 분포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이나 얘의 그 왼쪽의 어심프토틱 디스트리뷰션이나 오른쪽의 어심프토틱 디스트리뷰션이나 같죠. 랜덤 배리어블 자체는 다르지만 분포는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얘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두 개를 이제 빼주죠. 여기서 첫 번째 식에서 두 번째 식을 빼주면 이게 나오죠. 컨디션은 똑같아. 컨디션 이 컨디션이나 이 컨디션은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은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어디서 뭐랑 정확하게 뭐랑 그 윅3를 보시면 이 윅3에서 이거 리니어라이제이션 폼 이거 요거 요 익스프레션이죠.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를 리니어라이즈한 거. 그거랑 정확하게 동일하죠. 그래서 얘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나
왼쪽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나 오른쪽의 리미팅 디스트리뷰션이나 같고, 따라서 그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왼쪽은 사실은 컨디셔널, 밸런스드 샘플이죠. 왼쪽은 리랜덤마이제이션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어떤 그 분포이고, 오른쪽은 컴플리트 랜덤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에서 이러한 랜덤 배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인데, 그게 같다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한 가지 이제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는 이미 우리가 배웠고,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 배웠고, 지금 리랜덤마이제이션 지금 막 배웠는데, 두 개가 같다며, 그죠? 지금 두 개가 어심타틱하게 같은데 왜 해? 왜 그러면 굳이 야 하나면 이것만 하면 되지, 왜또 이것까지, 이걸 왜 배울 필요가 있느냐 라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냐면은,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것에 뭔가 우리가 리그레션 메소드를 쓰지 않아 로 만족하지 못하는 어떠한 추가적인 장점이 뭐냐라는 생각을, 질문을 해야 할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이 뭐냐면, 리그레션 어저스먼트의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네거티브 웨이트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웨이트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랜덤마이제이션을 해주면, 해주고서, 그러니까 리랜덤마이제이션 해주고서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를 추가적으로 해주면, 그러한 경우에는 네거티브 웨이트가 얻어질 찬스가 훨씬 더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이제 하나의 그 포인트입니다.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보시면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는 이런 식으로 뮤헷1의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와 뮤헷0의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의 차이로 설명이 되는데, 리그레션 이스티메이터라는 것이 이제 리그레션 프레딕션을 한 것이지만, 웨이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뭐냐면, 트리트먼트 그룹의 웨이트, 옵저베이션이 있고, 그 옵저베이션에 어사인되는 웨이트가 있는 것이고, 컨트롤 그룹이 있고, 컨트롤 그룹의 Y에 어사인되는 웨이트가 있죠. 그럼 근데 그 웨이트의 그 파티큘러 스페시픽 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표현되는가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해 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얘를 여기다 넣어보면 되죠, 그렇죠?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X 바 프라임 베타 헷 1이 되고, 얘를 집어넣어 주시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얘가 X 바 프라임 베타 헷 0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리딕션을 해줘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의 보시면 중요한 함인데, 뭐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반복해서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서메이션에서 실제로 계산되는 애들은 A가 1인 애들만, AI가 1인 것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이 100개가 있고, 샘플 사이즈가 N,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100개고, N1이 50이고 N0가 50이라고 한다면, 이 서메이션은 50개만 하는 거예요, 둘 다. 실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계산되는 Y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웨이팅 입장에서는 50개만 사용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얘는 결국 이렇게 해서 1 over N Y i-hat의 1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1 over n, i는 1부터 n까지 y i-hat 0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프리딕션 입장에서 보면은, 프리딕션은 몇 개를 프리딕션 하냐면 100개를, i는 1부터 n이면 n이 지금 100개니까 100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100개를, 그러니까 여기는
웨이팅 입장에서는 50개만 썼지만 프리딕션 입장에서 보면 100개 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일종의 듀얼 관계가 있는 건데 그것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 웨이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웨이트를 이렇게 벡터로 쓰니까 참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intercept and scalar x. 그러면 이제 그럼 뭡니까? 이게 차원이 p가 2라는 거잖아요. 차원이 2면은 이게 뭐냐면 1 by 2, 2 by 2, 2 by 1 해서 스케일러가 되고 얘 역시 1 by 2, 2 by 2, 2 by 1이죠. 얘 역시 스케일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뭐 2x2 매트릭스 인버스 구해서 막 이렇게 손으로 열심히 풀면 돼. 푸는 방법이 있고 제가 이제 계산 팁을 하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W1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흔히 하는 방법이 얘랑 얘가 지금 결국 프리딕션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컬럼이 XI1과 XY 만들어지는 컬럼이랑 컬럼 스페이스랑 1과 X 빼기 X 바 1으로 만들어진 컬럼 스페이스가 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뭐 리그레션 피팅을 할때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XI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이거 이렇게 할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리그레션 안 돌리고 이제 이런 리그레션 돌리는 거예요. 감마 0 마이너스 감마 1 XI 마이너스 X 바 1. 이런 리그레션 돌 X 바 1은 X의 그 트리트먼트 그룹에서 평균이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X에 따라 로케이션을 하나씩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리그레이션 핏을 해서 프리딕션 한 거랑 얘랑 같아요. 그러니까 회귀 개수 자체는 다를 수 있는데 베타 1과 감마 1도 사실은 이거를 계산해 보면 뭐 이런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이런 식의 원투원 관계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리그레션을 그러니까 X를 이런 식으로 프리딕션 하는 문제에서는 이걸 가지고 프리딕션 하나 이걸 가지고 프리딕션 하나 똑같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얘를 가지고 프리딕션 하는 게더 편해요 계산이. 왜?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민 어저스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오메가 1i가 원래는 x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쓰지 않고 이제 앞으로 넘어가.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얘를 내가 x라 부르겠다.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n 1 0 0 summation 그러니까 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냐면 xi 마이너스 x 바1 하고 이를 얘를 xi에 넣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xi와 xi 프라임은 1 xi 마이너스 x 바 이건 스칼라입니다. xi 마이너스 x 바1 그다음에 여기에는 xi 마이너스 x 바1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 서메이션을 해보세요. 서메이션을 ai를 곱한 다음에 ai를 곱한 다음에 이거 서메이션을 1부터 n까지 해주시면 이쪽
non-diagonal term이 0이 돼요. summation 해주면. 그쵸? 그래서 이제 계산이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W1i는 이게 1과, 왜냐면 이제 평균이니까, 요 지금 평균이니까, 1과 x bar n minus x bar r, 1. n을 쓴 거는 n 쓰지 말고 그냥 x 바로 씁시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n1 0 0 summation i는 1부터 n까지 ai xi minus x 바 1의 제곱 인버스. 그다음에 여기 또 뭐가 들어가냐면 1, 그죠? 이거니까 여기 1과 xi minus x bar 1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이고널 엘리먼트, 얘가 대학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취한 게 계산이 엄청 쉽죠. 그래서 결국 얘는 이거고, 그 다음에 x bar 빼기 x bar 1 곱하기,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돼. 그냥 암산으로 돼.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게. 그래서 6번이 그렇게 이 방법으로 해서 나온 거고, 7번도 마찬가지라면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얘를 다시 살펴보면, 얘를 이제 다시 이제 살펴보면, 얘를 뭐 어쨌든 얘들은 함수고 뭐 슬로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여기 A1 더하기 B1 XI로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A0 hat 플러스 B0 hat XI가 돼. 그래서 XI가 크면, 그러니까 XI가 예를 들어서 XI가 X바 1 평균에, 요 파티클러 XI가 평균에 들어가면 뭐예요? 얘는 그냥 n분의 1이 되는 거죠, 웨이트가. 근데 그러니까 이제 X 조건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X 어저스트를 안 해주면 원래 웨이트 1 오버 n이었잖아요. n1분의 1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요거를, 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x가 멀면, x가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얘들이 더 웨이트가 익스트림해지겠죠. 근데 이게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한쪽 방향으로는, 이 기울기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아무튼 웨이트에 여기 x를 그리고 여기 웨이트를 그리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음수가 되는 구간이 생겨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얘도. So, extreme weight라고 했는데, extreme, 뭐, weight가 아주 큰 것도 별로 좋은 일이 아니지만, weight가 네거티브가 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weight가 네거티브라는 얘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y가 yes, no라고 합시다. y가 yes면, 1을 갖고 놓으면 0이야. 응? 그래서 찬성 비율 뭐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웨이트를 n분의 1로 똑같이 준다는 얘기는 뭐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비율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은 가중치를 줘서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응답을 골고루 평균을 내겠다는 건데, 웨이트를 어떤 사람한테 음수를 준다는 게 뭐야? 너는 네가 말하는 거에 내가 반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이상한 얘기죠. 그럼 왜 조사, 그 사람을 왜 조사해? 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모델에 강한 트러스트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밸런스 샘플링이 왜 좋냐? 결국 밸런스드 샘플링을 해주면
보세요. 얘가 이거잖아요. 밸런스드 샘플링을 해주면 얘가 얘기 때문에 얘가 0이 돼요. 그죠? 이것 때문에 얘가 0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0에 가까워. 그러니까 슬로프가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익스트림 웨이트가 익스트림 X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물론 X가 그래도 지나치게 크면 뭔가 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근데 그냥보다는 훨씬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밸런스드 샘플링이 좋다.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모델 베이스 디스피션이 모델에 대해서는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요. 디자인. 근데 이제 사실 어떤 그 방법론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어떤 모형을 생각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굳이 X에 대해서 밸런싱을 하려고 하겠냐는 거예요. 뭔가 X가 좋다는 얘기, 그죠? X의 밸런싱을 하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이제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Y와 X와의 관계식이 리니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거를 이제 쓴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리니어 모델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이제, 포텐셜 아웃컴이 X에 대한 리니어 함수이고인데 포텐셜 아웃컴이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Y와 0과 그러니까 이제 A가 1인 경우와 0인 경우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종류의 리니어 그 슬로프 자체는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리니어라는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X로 설명되지 않는 에라인데 그 X로 설명되지 않는 에라의 기대값은 0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디펜던트하고 X랑 인디펜던트 이런 간단한 어떤 리니어 모델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이런 이제 그 샘플 민을 보겠다는 거예요. 샘플 민을 모델 하에서 이밸류에이션을 이뉴머레이션을 해보면 결국 Y가 이렇게 둘로 쪼개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물론 여기에 곱하기가 여기 이 왼쪽에 yi는 observed yi이기 때문에 얘는 ai 곱하기 yi 1 더하기 1-ai 곱하기 yi 0입니다. 그러면 여기 a가 곱해짐으로써 만약에 ai가 곱해지면은 요 컨트롤 파트가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1 빼기 ai가 곱해지면은 트리트먼트 파트가 날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포텐셜하고 두 종류로 따로 나오는데 그럼 요게 의미하는 바이이 식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이걸 빼주면 결국 이렇게 표현되죠. 그냥 이거 그냥 모델 하에서 이렇게 빼준 겁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얘는 이제 다임이니까 왼쪽은 다임이니까 이것이 어떤 x로 설명되는 파트의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에러로 표현되는 파트의 차이가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이 뭐예요? 흥미로운 부분이 얘가 X바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밸런스드 샘플링. 원래는 아니었죠. 원래는 이거는 얘는 X바 hat 1이고 얘는 X바 hat 0였는데 그죠? 걔가 밸런스 샘플링인 경우에는 같아진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X 파트에 대해서는 전혀 로스가 없는 거예요. 에피션시 로스가 없는 거예요. 왜? 밸런스가 됐기 때문에 이제 샘플링을 했지만 X로 된 샘플링에서 생기는 어떤 그 분산의 그 리덕션이 사라지는 없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X 파트는 보존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X 파트는 보존이 되고 이제 그 에러 파트만 이런 식으로 줄어들죠. 분산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결국 이게 one over n일 거 아닙니까? one over n이고 그러니까 one over n이 더 작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variance 파트고 그러니까 이 오더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더가. 그다음에 그러면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
이 와이바 파이라는 것은 베리언스 오브 파이 베리언스 오브 타우 바라는 것은 베리언스 오브 타지로 더하기 베리언스 오브 그렇죠? 이게 지금 완과 이렇게 될뭐 이렇게 될 텐데. 그래서 요 여기 지금 코베리언스가 좀 있어야 돼. 여기 좀 원래는 여기 하나 엄밀하게는 여기 이게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 1 하고 2 하나 하고 n 코베리언스 2 1 2 0. 저 이것 때문에 코베리언스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준 다음에 계산을 다시 하면 그러면 요것에 해당되는 게 여기 들어 나온 거고 요것에 빼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가 마이너스해서 빼주는 거니까 이게 더하기야 되나요? 헷갈린다.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이제 그 에러 그러니까 이제 아까 한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아까 한게 뭐였냐면은 보세요. 요게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한 거냐면 요게 윅3의 이거랑 동일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거는 finite population quantity이고 이지만 이게 이제 모델로 하면 시그마 E1 제곱이고 이게 시그마 E0 제곱이고 이게 뭐 시그마 E 노테이션을 제가 할까요? 이거 예. 그래서 V라고 아예 썼군요. 예. V0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그러니까 모델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썼는데 코베런스죠. 코베런스 E1과 E0 E0와의 코베런스. 그래서 똑같이 나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요 그러니까 first phase 파트는 final population 파트는 똑같지만 요 부분이 이제 x 부분의 변동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보다는 분산이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리그레션 어저스먼트와 리랜덤마이제이션에 대한 이제 정리였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토픽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파트가 이제 페어와이즈 랜덤마이즈드 익스페리먼트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어떤 우리 그 t테스트 배울 때도 그런 거 했을까요? 그러니까 t테스트 기초통계학 같은 데에서 할때두 그룹의 차이 그죠? 이뮤 A와 뮤 B 차이 뭐 이런 거 기모가설 할때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독립적인 두 샘플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페어. 이게 페어가 있는 경우 이렇게 페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페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여기 A 값이 있고 B 값이 있으면 이두 값을 다 관측하는 경우는 이것의 차이를 계산하죠. 그래서 DI는 뭐 YI 마이너스 XI 이렇게 차이를 계산해가지고 그 D바에 대한 significance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해당되는 컨셉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여기 AB라고 했지만, 그러면 이게 YA가 되고, 여기 이제 YB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포텐셜 아웃컴 프레임워크에서는 둘 중에 하나밖에 관측을 못 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러면 쌍둥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상 쌍둥이한테 쌍둥이끼리 묶어. 쌍둥이 그러면 쌍둥이는 유전적인 게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면 그러면 생긴 것도 똑같.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트리트먼트를 주고 다른 사람은 컨트롤을 주고서 그런 실험을 할수 있으면 그죠? 그러면은 굉장히 정확한 결론이 나오겠죠. 그 이펙트의 효과에 대해서. 뭐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샘플이 N이 있으면 샘플에서 그반 페어를 만들어서 샘플을 페어해서 그러면 페어는 둘이니까 지금 두. 그럼 두 개씩 짝짓기가 된 거예요, 이미. 짝짓기가 됐으면은 그 페어의 개수는 N 나누기 2겠죠. N 나누기 2겠죠. 그럼 N은 그럼 짝수라고. 그러니까 N은 짝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짝수해야지 짝짓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 얘를 이제 층화 추출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냐면은 각층 H, 그러니까 N 나누기 1을 H라고 하면 그 H계의 층이 있고 층 내에는 엘리먼트가 두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먼트는 굉장히 유사해.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뭐냐면은 둘 중에 랜덤하게 하나는 트리트먼트를 주고 다른 하나는 컨트롤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 굉장히 정확한 실험이 굉장히 좋은 실험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 사례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이 컨셉이 중요. 사실 뭐 띠어리가 이렇게 복잡하진 않고요. 이 컨셉이 이제 좀 이해 실제로 실제 문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이그잼플이로서 하나가 뭐냐면 이런 칠드런스 텔레비전 워크샵 익스페리먼트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바타저 루빈. 이 루빈이 이제 도널드 루빈이네. 유명하신 분. 근데 이분이 흥미로운 게 이때가 이제 박사를 받자마자 이분이 아마 1970년인가 박사를 받았을 거예요. 70년인가 정확하지 않아요. 70년에 박사를 받고 70몇 년, 아무튼 70년 초반에 박사를 받고 예, 이분의 이제 지도교수가 코크란이고 예, 코크란은 이제 빌 코크란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코크란은 원래는 영국에서 그 피셔랑 같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콜이 왔죠. 그러니까 그 원래는 아이와 주립대학 이제 자꾸 얘기가 벗어나는데 아이와 주립대학에서 이제 그 아이와 주립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이제 후보된 건설 같은 걸 빅딜이라나 뭐라 그랬죠? 이제 그걸 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고서 이제 엄청난 그 사회 인프라 투자를 했는데 그때 뭐 후보던 건설하고 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립대학에 엄청난 연구센터를 막 그런 걸 해줬어요. 인프라를 해줬는데 그때 이제 아이와 주립대학에 그게 1930년대 후반 얘기입니다. 뭐 30년대 중후반 얘기인데 30년대. 왜냐하면 그 30년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예. 대공황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했었죠. 뉴딜, 아 빅딜이 아니라 뉴딜. 뉴딜. 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서 대학에 엄청난 인프라를 했는데 아이오와 주립대학은 농업 관련 인프라를 이제 엄청난 투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농업 관련해서 이제 샘플링이나 뭐 그런 실험을 할 사람이 이제 필요했는데 원래는 그 스네데커라는 분이 이제 아이오와 스테이트는 스네데커라는 분이 계셨고 스네데커라는 분이 이제 통계학과를 설립하신 분인데 그 설립은 1947년에 이제 됐고
1930년대는 이제 1930년대 초반에는 이분이 뭐 수학과에 부임을 해가지고 통계학이 막 탄생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통계학이 뜨는 그러니까 지금의 AI 같은 거죠. 예. 그래서 통계학이야말로 우리의 미래다 해가지고 막 먹거리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원래는 RA 피셔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스카우트하려고 피셔를 했는데 피셔 선생님이 이제 와서 세미나 한두 번 하시더니 아이와 스테이트는 너무 촌이고 이제 덥다 여름이 덥다고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면서 나는 아이와를 못 가지만 여기 빌 코크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윌리엄 코크란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어쩌면 갈 거다 잘 꼬시면 갈 거다 해가지고 이제 이분을 영입했죠. 그 아이와 스테이트. 그래서 스네데커와 코크란이 아이오와로 이제 영국에서 이제 아이오와로 이제 건너가서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스네데커 선생과 코크란 선생이 대학원 특히 이제 코크란은 이제 수학이 세가지고 이제 그 어떤 대학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정립을 했죠. 강의도 엄청 잘하고 뭐 그랬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이제 이분은 코크란에서 이제 워낙 그래서 영국에서 코크란이란 피셔 대신에 코크란이 왔다고 이제 미국에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아이와 왔는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꼬셨죠. 그래가지고 뭐 노스캐롤라이나 처음에 뭐 프린스턴도 아무튼 그래서 몇년 계시면서 아이와 스테이트에서 이제 유명세를 타시고 나중에 뭐 노스캐롤라이나 UNC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신 데가 이제 하버드였어요. 하버드 통계과 학과장으로 가시면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이미 유명해지셨을 때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샘플링으로 실험기획과 이제 샘플링 뭐 이쪽으로 하셨는데 샘플링으로 더 유명하시죠. 샘플링. 근데 그분의 마지막 제자가 루빈이에요. 그래서 그 단 루빈. 그래서 이제 그 코크란의 마지막 제자로서 박사를 받고, 근데 코크란 선생님 맨 마지막에 관심이 생겼던 게 이런 그 observational study에서의 causal inference 같은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루빈이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하신 거지. 근데 제가 왜 이런 지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이 루빈이 박사를 받고 충분히 여기저기 좋은 대학에 갈수 있었지만 이분이 ETS라는 데를 갔어요. ETS라고 프린스톤에 있는 그 토플 시험 보는 데, 그 에듀케이셔널 테스팅 서비스라는 그 회사에 갔어요. 회사에 가서 6년인가 7년간 일을 했어요. 특이한 케이스죠. 보통 뭐 교수를 갈 수도 있었는데, 그 ETS라는 회사에 가서 거기서 수많은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루빈 선생이 이제 워낙 뭐 머리도 좋고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에서 실제 문제를 많이 다루면서 그 어떤 컨설팅의 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ETS에서 일할 때 있었던 데이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얘기가 길어졌는데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재밌는 실험입니다. 보시면 뭐냐면 어떤 제목이에요, 이게. 일렉트로틱 컴퍼니라는 어떤 교육 TV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TV 프로그램인데 교육용 TV 프로그램입니다. 그 교육용 TV 프로그램의 어떤 그 리딩 스킬.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세서미 스트리트하고 비슷한 거래요. 초등학교 세서미 스트리트도 교육용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이런 시청각 교육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서 이제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죠. 실험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군데 도시를 정했어요. 오하이오의 영스타운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의 프레스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내에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대표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험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서 학교를 샘플링을 하고, 학교에서 같은 학년에서 반두 개를 페어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내에서는 일단 학군 같은, 그렇죠? 학교 간의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학군이 좋으면은 애들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랜덤하게 학생 가지고서 실험하면은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을, 학급을, 페어를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는 랜덤마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둘 중에서 하나는 클래스는 이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편하죠. 그냥 틀어주면 되니까 보여주고,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서는 레귤러 리딩 커리큘럼을 했어요. 그냥 주입식 교육을 한 거죠. 클래시컬한 방법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실제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영스타운이라는 지역에서 결국 이 샘플 사이즈는 보세요. 이게 샘플 사이즈는 8 곱하기이니까 N은 16입니다. 16개의 클래스예요, 학급. 그렇죠? 그런데 요게 같은 학교인 거예요. 요두 개가. 그렇죠? 이게 요게 학교고 학교인 거죠. 여기서 이제 학급이 같은 학교, 같은 학년. 아마 다 학년은 다 같을 거예요. 이게 뭐 같은 뭐 2학년이면 2학년, 3학년, 3학년.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실험을 했으면 이제 실험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 프리테스트 실험하기 전에 시험을 보고 이제 리딩에 대해서 실험 후에 시험을 보는데 트리트먼트가 0이면 뭐예요? 전통적인 방법을 하고 트리트먼트가 1이면 새로운 방법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보면 이게 차이가 개선되는 반도 있고 개선되는 어떤 학교도 있고 이건 개선이 안 됐죠? 이건 개선이 많이 됐죠? 개선 많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개선이 됐어요. 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또 기본적으로 또 이게 앞에 얘는 원래 또 잘하는 애들이 좀 많았네. 원래.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in a pairwise randomized experiment, one unit in each pair is randomly assigned to the active. 그러니까 트리트먼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그냥 컨트롤이죠. 그러면 파이널 파퓰레이션 에버리지 트리트먼트 파라미터는 뭐 이거죠. 우리가 이건데 얘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페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게 뭐냐면 H층, 그러니까 H 그룹이죠. 이 그룹 H에서 둘이 있잖아요. 둘. 클래스가 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가 이제 유닛이고 그것에 해당되는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포텐셜 아웃컴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관측을 못해요. 이거는 지금 포텐셜 아웃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거는 사실은 조금 더 쓰면 아예 이거죠. 이렇게 돼서 i는 gi equal h에서 tau i에요. tau i. 그죠? 그러니까 i specific, 그러니까 individual treatment effect인데 이 summation에 두개 있거든요. 서메이션이 층에는 반드시 두 개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걔들의 평균이 파라미터고 얘는 근데 이제 이거를 랜덤마이즈를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 추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보시면은 결국 요게 파라미터니까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추정하냐면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게 뭡니까? A는 0 아니면 1이니까 A가 1일 때는 뭐냐면은 얘는 1이죠. A가 0일 때는 이거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트리트먼트에서는 플러스를 주고 플러스 1을 주고 컨트롤 때는 마이너스를 주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트리트먼트 y 트리트먼트 마이너스 y 컨트롤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는 각 층에서는 하나밖에 없어. 각 층에서는 하나는 트리트먼트 주고 다른 하나는 컨트롤 주니까 그냥 한 트리트먼트 유닛 빼기 컨트롤 유닛이에요. 다만 걔가 이제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층 내에서 둘이 그래서 얘가 비록 한 학급에서 얻어졌지만 다른 학급의 포텐셜 아웃컴도
역시 이거랑 가까울 거라고 이제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데이터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페어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쭉 페어를 하면 이게 이제 페어는 이제 이거는 이제 학교죠, 학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두 개의 학급의 트리트먼트 컨트롤을 한 거와 트리트먼트 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준 겁니다. 여기서 이거 빼주면 이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얘의 평균은 이거고, 컨트롤의 평균은 이거고, 트리트먼트,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 보시면 14.4라는 스코어가 올라갔습니다. 이 데이터를 부터.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이스티메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추정 값이죠, 결국. 이 추정 값은 이거예요, 결국. 이 8번식에서 얻어지는 추정량의 성질은, unbiased 하고, 그 다음에 variance가, 이게, 본질적으로 층화 추출이기 때문에 층화 추출의 공식을 사용합니다. 층화 추출의 공식을 사용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 근데 층에 우리가 기존에 할 때는 이게 이제 이런 식이었죠. 기억나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variance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tau h 응?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 얘가 여기서는 one over h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이거죠. 그러면 각층 내에서는 샘플 사이즈가,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그룹에 두 개가 있고, 컨트롤 그룹에 두 개가, 그러니까 이제, 이층 내에서는, 그냥 YH1이 있고, 이제 지금 첫 번째 엘리먼트를 그러니까 이게 인덱스를 YH1이 있고 YH2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엘리먼트, 두 번째 엘리먼트. 그럼 얘한테 A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는 1, 0이 있는 거고 여기도 A는 1, 0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 트리트먼트 요 안에 층 내에서는 이거는 이제 다임이니까 difference in means estimator니까 그 공식을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1이 나왔던 이유는 원래는 이게 이제 이 샘플 사이즈가 1이기 때문에 1 빼기 1, 1 나누기 1이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그 population 사이즈가 2고, 그러니까 population 사이즈가 2고 샘플 사이즈가 1인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더블 인덱스를 써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어쨌든 얘는 뭐냐면 이게 YH1이고 만약에 첫 번째는 빼기 Y 바 H가 A고 그죠? 그거 더하기 지금 서메이션을 정리를 해주면 YH2A 마이너스 y 바 h a 이런 식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곱이 된다. 근데 얘가 뭐냐면은 얘가 2분의 1 y 바 h1a 더하기 yh2a 이런 식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차이가 결국은 h1과 h2의 차이예요. 그렇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해주면 결국은 이것이 YH1과 A 마이너스 YH2A를 제곱을 해주고 이게 4분의 1 되는 건가? 네. 뭐 그렇죠. 2분의 1인가 4분의 1인가? 여기 얘가 4분의 1이고 얘도 또 역시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해서 2분의 1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건 이제 그냥 엘지브라니까 그렇게 보시면 넘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배리언스까지는 됐는데 이게 펀디멘털한 문제가 있어요. 이 배리언스까지는 괜찮은데 이 배리언스를 추정을 하려고 보니까 2층 내에 각요 배리언스 컴포넌트의 샘플 사이즈가 한 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층 내에 엘리먼트가 두 개인데 NH가 두 개고 NH 트리트먼트가 1이고 컨트롤의 사이즈가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플레이션 사이즈 같은 거잖아요. 이게 샘플 사이즈. 그러니까 샘플 사이즈가 1이기 때문에 샘플 사이즈가 1인 하나의 옵저베이션 가지고는 분산을 샘플 배리언스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기초통계학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면, 기초통계할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런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Y, 예를 들어서, 이제 Y1과 Y2, 응? 그래서 Y1, Y. 그냥 I 같다고 보는 거예요. 응? 이 I가 1이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 Y1I, Y2I, 응? 얘를 DI. 이렇게 정의한 다음에 뭐예요? 분산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D 바잖아, 그냥 그죠? D 바는 결국 N 뭐 여기서는 H죠, H 뭐 H N 똑같습니다. 뭐 H라고 그러든 N이라든 상관없는데 그래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H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I는 1부터 H까지 DI 이렇게 생각하죠. 이럴 때 우리 분산 어떻게 구했어요? 그냥 variance of d bar의 분산은 1 over h 곱하기 sd 스퀘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써도 되나 하고 여러분이 좀 생각이 들것 같은데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걸 써도 되는데 그걸 쓰면 그게 이거잖아요. 그게 결국 이거고, 그게 이거고, 이거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true variance 더하기 something positive. Something positive인데, 얘가 언제 0이 되냐면은, 이 페어, 얘가 H별로 동일할 때, 그 층과 상관없이 그럴 때는 같아지고 어머지스 하고 그래도 어쨌든 얘는 배리언스 이스티메이터는 컨저버티브해. 그죠? 그러니까 얘가 추루를 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을 더 넓게 잡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그래도 컨저버티브하기 때문에 오버 이스티메이션 신뢰 구간이 오버 이스티메이션 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보는 거죠. 통계학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증명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고요. 일단 그게 되면 이건 바로 할 겁니다. 그게 되면 children's 바로 이 워크숍 익스페리먼트 데이터에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죠. 예, 그럼 그거에 이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돼요.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4.64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 지금 여기서 이미 이 테이블 정리할 때 요걸 계산을 했어요.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얘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 지금 8개의 값들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이게 이걸 바탕으로 여기 13.1이잖아요. 13.1이니까, 요게 지금, 요게 아니라, 요게 13.1.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8로 나눠준 다음에, 8로 나눠줘서, 이제 계산해보면 그게 4.64의 제곱이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가 4.64라는 얘기죠.
수영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게 과연 얼마나 개선이 된 거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suppose we had done a completely randomized experiment를 했다고 치면, 그러한 경우에는, 그리고 그 결과 똑같은 어사이먼트 그 A 값이 랜덤하게 그 결과 똑같이 얻어졌어요. 그렇다면은 뭐냐면 점촌량은 똑같거든요. 하지만 비록 점촌량은 똑같지만 분산촌량은 이렇게 되죠. 달라지죠. 그리고 계산 그것이 그 결과에 7.8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보시면, 비록 얘가 우리는 지금 오버 이스티메이션이거든요. 컨저베티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분산은 이거보다 더 작죠. 하지만 그 오버 이스티메이션 한 것이 이미 7.8제곱보다는 작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페어와이즈, 일단 그 학급끼리 결국은 왜 이런 현상이 되냐면, 이 차이에서, 그죠? 이 학급과 이 학급이 이미 상당 부분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상당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는, 결국 공통적인 걸 제외한 차이. 그게 뭡니까? 트리트먼트. 그 실험에 의한 차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통적인 방법을 강의를 했고, 여기는 텔레비를 프로그램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로 기인할 확률이 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실험이죠. 좋은 실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똑같은 돈을 쓰고도, 똑같은, 보세요. 이걸 돈 쓰면 이게 지금 다 돈이에요, 사실은. 이 N이 16이고, 그 16개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8개는 그 프로그램 보여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협조도 얻어야 되고, 그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똑같은 돈을 쓰고도 효율이, 분산이 이렇게 되도록 추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도록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도록 할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계학자를 써가지고 반 이상, 그러니까 돈을 배 이상 줄인 걸 효과를 얻은 셈이 된 겁니다. 시간이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가 원래는 이제 중국 갔다 와서 다음 주엔 중국 갔다 와서 바로 이제 옵티메이션 스타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조금 더그 제가 그 말씀드린 그 인벤스 앤 루빈 책을 조금 살펴보고 거기서 제가 강의에서 미스한 부분 같은 걸좀 보완을 해가지고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명하고 이 뒷부분 이제 뭐냐면 이 리그레션 어저스먼트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지금 요거는 단순히 요 차이만 y의 차이만 비교한 거잖아요. 근데 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 x가 있었어요. x가 프리트리트먼트 그죠? 프리테스트 스코어 점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얘들은 이 학급 얘들은 좋은 상당히 좋은 우연인지 무슨 이유인지 굉장히 잘한 애들이 이미 많았던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이펙트가 실험으로 인한 이 효과가 이 차이가 실험으로 인한 차이도 있지만 요 원래 출발점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그것까지 반영을 해서 어저스트 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리그레션 어저스먼트에 를 해주는 그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추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는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날 하는 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토요일 날몇 시로. 그와 관련해서는 공지 다시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